티격태격하는데 둘이 되게 케미가 좋거든. 어. 그래서 진짜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어. 어, 여기 오빠 왜... 하다가 아빠 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오빠 하다가 아빠 되는 거. 영남의 딸 정은지 사랑해요 정은지. 우리 얼마 전에 내 등에 사인 받았잖아. 맞아 나도. 쟤랑 온 경우 처음 아이가. 그러네. 은지 나한테 얼마 안 됐나? 한 달 됐나? 그날 아영을 촬영하고 나서 멤버들 다 같이 얘기했던 게 호동이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 우리는 왜냐면 스타킹 시절에 호동이를 알기 때문에 그치. 그 열정이 있는데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더라고. 거짓말! 거짓말! I'm fine!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이 소리도 작아. 오케이, okay, I'm fine. 괜찮아, 땡땡. 이 정도 거리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지가 이렇게 최대한 빨리 전화가 온 거잖아. 진짜. 근데 정원이하고 진영이는 처음 전화 왔잖아. 그러네. 아니, 단단히 아니 나는 말 주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서. 근데 우리 골든걸스 언니들 나와가지고 힘을 받아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떤 힘을 받았지 골든걸스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언니들은 되게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니까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럼 인순이 순이 언니가 뿌뿌 하는 것도 봤어? 어 봤지. 이렇게 시작. 뿌뿌 뿌뿌 정하나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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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와. 저은이도 이 뿌뿌는 내가 볼 때는 이거 타고난 귀여움이야. 그렇지. 이게 못한 귀여움이야. 맞아. 그럼. 정은이 스타일 좋다. 졸업 못한 여고생 같아. 이건 뭐래야. 아니 전학 간다고 우리 태연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아니 근데 내가 드라마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야? 우리 드라마는 은지가 본체고 취준생인데 8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실패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돼. 천재지변과 같이. 96년생 내가 돼. 나중에 시니어 인턴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만나게 돼서 로맨틱 코미디가. 되게 행복한가. 아니 근데 보면 그 모습은 정은이인데 네. 밤에는 다시 또 언제로 돌아오나. 근데 이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약간적으로 진혁이는 지금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지. 어 이것도 약간 스포의 위험이 있는데 일단 지금 와서 처음 알았대. 어? 지금 와서. 아 여기 와서 처음 안 거야? 듣다 보니까 뭐야? 둘이 다른 사람이었어. 야 진짜 못 살겠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희철이랑 장훈이는 맨날 그 미우새의 모습만 보니까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아. 우리 극 중에서 검사. 그 검사인데 사무보조원이라는 역할이 원래 없어. 근데 희한하게 생겨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이분인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쫓으려고 엄청 내가 노력을 해. 근데 이 연세의 능력치가 뛰어나서 결국엔 내칠 수가 없는. 그러다가 이제 엮이는데 사랑하게 혼자 됐어. 좋아하시는 거지. 나는 아니까. 아니까. 그럼 키스 씬도 있을 거 아니야. 고무슨 본방사수를. 아니 저 언니가 웃는 거 보니까 키스 씬 이미 찍었는데. 난 그거 진짜 본방사수. 아 나 하고 싶다. 아 나 하고 싶다. 아니 왜 키스 씬을 안 넣었을까? 왜 키스 씬을 안 넣었을까? 아니 정훈이는 그 인지 역할을 하다 보면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았겠네. 그래. 나는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데 이 저기 은지 본체가 자전거를 맨날 타. 그래서 자전거 배우는 거 좀 힘들어서. 자전거를 그래서 PT 선생님이 자전거를 특훈을 해주셔갖고 한강에 가갖고 이렇게 막대기 들고 한 손잡이 타기 이렇게 배웠는데 무릎이 다 까졌었어. 아니 어느 날 촬영 현장 왔는데 무릎이 그냥 크루딩딩 해가지고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나는 좀 잘 탈 줄 알았지 처음 타도. 아, 자전거를 알고 있었구나. 아니 춤도 췄다고 그러는데 춤? 춤? 아, 우리가 같이 극 중에서 춤을 추는데 그런데 내가 춤을 좀 꽤 춰. 근데 평소에 춤을 좀 배우... 이런 식으로. 배우... 이런 식으로. 미쳤나 봐. 야, 이거 잘한다.
정훈이 원래 춤이 있네 몸에. 아니 근데 정훈이 되게 웃긴 게 며칠 전부터 아는 형님 녹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엄청 고민하고 갑자기 막 제일 잘하면 있잖아 깜짝 놀랐는데. 아니 나도 얘는 처음이라서 무섭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지. 아니 헛소리가? 역시 아카데미. 일단 이번에 처음 만난 거지? 이번에 처음이지. 그치, 그치. 아, 그 전에 아예 몰랐고. 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소문을 좀 듣잖아. 뭐 어떻다더라. 뭐 촬영장 뭐 그런 얘기. 어, 어떻더라? 어땠어? 은지를. 아니, 오빠부터 해. 아니, 너부터 얘기해. 뭐야? 너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나도 어느 선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나도. 아니, 내가 처음에 촬영을 들어가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같아.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 최진혁 선배님은 혹시 성격이 어떠세요? 물어봤지.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오빠가 그 꼰대라는 별명이 있었대. 샵에서 왕꼰대. 그래서 내가 왜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보면 안 돼. 약간 젊은 꼰대이고 싶어한대. 근데 스태프들한테 나 젊은 꼰대라고 얘기했다가 오빠가 무슨 젊은 꼰대요? 그냥 꼰대지란 소리를 한번 들었대는 거야. 네가 근데 그걸 했어. 듣고, 아니야. 네가 한 거야. 아니야. 스텝이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왜 셋이 만나야 되는지 알겠다. 왜? 너만 한 거야. 나는 나 처음 들은 거야. 나 이걸 처음 들었는데? 아 너한테 처음 들었어. 그래? 오빠가 왜 젊은 꼰대야? 오빠 그냥 꼰대야 이거. 우리 스텝 저기 있는데 그 얘기 해주는 스텝 저기 있는데? 아니 뭐 데려와? 데려와. 나는 근데 이 드라마 하면서 더 소원이 좀 생겼어. 왜? 이렇게 되게 티격태격 하는데 둘이 되게 케미가 좋거든. 그래서 진짜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부인하고 형제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지 또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 진혁이 오빠, 왜 오빠 하다가 아빠 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오빠가 오빠 하다가 아빠 되는 거. 중요한 건 정은이가 이렇게 강국하게 부탁을 하는데 너 스타일 아니야 서로가. 안 그래도 미용실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털털하고. 그 미용실은 비밀이 없나 보다. 농담이나 하고 있냐고 이거는? 원래 연예인 스캔들 나는 데가 미용실이었어.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은지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만나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꼰대인 거야. 야 은지 왕꼰대야. 미용실에 은지가. 나는 꿈이 슈퍼 꼰대야. 슈퍼 꼰대는 슈퍼 꼰대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잘라야 되거든. 아니 근데 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해져가지고 둘이 그래서 너무 친해졌어요. 내 소원이 둘이 잘 됐으면 좋겠네. 아니 그래서 뮤지컬 공연 티켓을 끊어가지고 셋이 같이 보러 가고 막 이랬었어. 와 좋다. 근데 정은이도 미혼이잖아, 그지? 미혼이지. 여기 연하남 되게 많거든. 저 앞줄에 카사노바 하나 있고. 안녕하세요, 누님 카사노바. 그 앞에 건어물 하나 있고. 오징어. 정훈아 스타일 좀 얘기해 봐. 여기 캠핑 중도 있고. 나는 뭐 여기 내 스타일은 없는데. 캠핑 좋아하는 사람. 오! 캠핑장을 하잖아. 얼빠네 앉아. 다 알고 하네. 다 알고 하네. 그거 있잖아. 눈이 촉촉한 캠핑장. 눈이 촉촉한 사람도 좋아해. 눈. 아, 그리고 여기 한번 가. 아, 그리고 또 춤을 좋아하잖아. 춤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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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캠핑장 이름이. 아빠 그러네. 이름 잘 졌다. 와 나중에 그럼 더블 데이트 하면 되겠다 넷이. 그래 생각만 하면 되네. 그지. 너무 좋지. 난 좋아. 놀러 와. 알았어. 오빠랑 그럼 오빠랑 진혁 오빠랑 정은이랑 경훈 오빠랑 이렇게 만나면 되겠다. 아 나랑 진혁이랑 만나고 이렇게 만나라고. 난 괜찮아. 난 진혁이 약간 좀 내 스타일. 다리도 길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완전 얼빠. 그럼 뭐 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그 실제 비슷한 캐릭터들이 역할을 많이 맡았잖아. 응칠응칠. 그치? 뭐뭐 있지? 둥둘곤 도시 여자들. 와, 그건 네. 뭐 진짜 은지. 그거는 그냥 연기가 아니었잖아, 사실. 너잖아, 너. 와, 사실. 너잖아, 너. 와, 진짜. 아니지, 아니야, 그건 연기야. 술꾼 도시 여자들은 그냥 원래 모습. 또 나도 놀리려고. 그때도 욕도 막
짤나게 하던데. 아, 그게 대본이 아, 애드립으로. 평상시에 어. 하던 욕들을 그냥. 그 상대. 둘이 케미가 되게 좋아. 아니, 뭔가 자꾸 놀려. 타격감이 좀 있어. 둘이 싸우면 은지가 이길걸? 그럴 것 같아. 어떤 역할 도전해보고 싶어, 은지야? 나는 그래서 오늘 나오면 오히려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어떤 역을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오케이, 또 은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잘할까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 패스, 지금 해보도록. 지금 이 순간? 그래. This is a moment. 물어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난 약간 은지가 애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은지도 약간 귀엽게. 맨 영화 은근히 애교가 있는 편이야. 은지가 약간 좀 울면 많이 슬퍼 보이거든. 국제시장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거기서 시장 그 역사물도 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투리도 또. 그치, 그치. 난 오히려 약간 액션. 또 이번 드라마에서 사투리도 써. 사투리도 써. 저 미안한데 이상민 얘기는 아무도 안 듣는 거지. 아니 진혁이는 근데 언제 애교로 봤어? 아니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정훈이한테는 되게 많이 해. 어떻게? 아, 어떻게? 선배님 막하면. 아, 아, 근데 진혁이한테 한 번도 안 보이죠? 뭘 봐, 이씨, 막 이러고. 뭘 봐, 이씨, 막 이러고. 야, 잠깐만, 잠깐만. 그거는 아, 이거 강호동이 김영철한테 하는 건 어때? 고민 났어이. 아이씨, 아이씨. 그게 내가 호동이한테 배운 거거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친절을 못한다. 그래 맞아. 마음이 그게 있어. 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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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한다. 은지야 대단하네. 와 진혁 이제 미우새 그만 뜨네. 난 그래도 호동이는 믿었는데 호동이가 내 이렇게 고두부를 접으네. 아니 근데 이 은지가 똑똑한 게 우리가 메이킹 카메라가 있잖아. 메이킹 카메라가 오는데 나는 전혀 진짜. 그런 걸 몰라. 이게 뭐 우리 정신이 없으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기가 막히게 메이킹 카메라가 없으면은 어 왔냐? 이러다가 아니, 메이킹 아니. 카메라가 오면 어 왔어? 이러 어, 오셨습니까 선배님? 전형적인 아이돌! 전형적인 아이돌! 아, 메이킹 카메라 기가 막히게 찾는 거. 그럼 서로 전화번호 저장 뭐라고 돼 있어? 솔직하게 너는 아 최진혁 오빠. 너는 그녀? 아니 그냥 정은지, 은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게 또 있을 거고. 우리도 사랑해봤어요. 호동이 왜 과거형이야? 진짜? 왜 과거형이야 진짜? 호동이 왜 과거형이야? 왜 과거형이야? 왜 진행 중이 아니지? 지금 은지한테 맞았어. 이거 물고 뜯을 줄 몰랐다. 사랑 진행 중이야. 근데 니네들 우리 여기 나왔다가 아닌 것처럼 했다가 나가서 바로 기사난 팀들 되게 많아. 자영 나왔다 그래. 그거 희한하게 희한하게 우리 있어. 또 알아 또 정훈이랑 좋은 기사난. 이 세상에는 뭐가 그러더라. 설마 이들이 다 일어났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낮에는 방송 밤에는 캠핑장 얼마나 좋아. 일단 그럼 정훈이가 여기 축구로 해서 장박을 쳐놔. 진짜. 세 명의 두 번째 공통점은 사투리 최강자. 야 이거는 사투리 최강자라고 써놨어요. 아 맞네. 은지 어디 출신이지 다? 나 은지가 경상도고. 맞지. 진혁이가 전라도 목포고. 나 정훈이 한번때 갔대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제주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맞아. 아니 정훈이 그 고향이 제주도 아니었까? 아니었까? 나는 서울. 어? 서울이야? 서울까? 우리들의 블루스 할 때는 진짜 제주 원래 제주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야 한 주가 월급쟁인데 돈이 무사히 쓰느냐? 늘 하는 대로 돈 거들하게.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해. 진짜 어렵겠다. 진짜 제주도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서울 토막이구나. 토막이래. 근데 사투리 그럼 다 공부해서 하는 거야? 아 재능이, 이게 재능이지. 지방 사투리는 연령과 또 성별에 따라서 쓰는 어휘나 느낌이 달라서 녹취 자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자료가 많이 되고 이번 드라마에도 은지가 2인 1역이니까 모든 걸 다 녹음해서 보내줬는데 들어서 너무너무 도움이 아 그럼 이번엔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사투리를 좀 많이 써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머쓱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 너 계속 사투리 쓰는데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많이 짧아졌네. 그래. 너무 빨리 컴백해가지고. 등이 단단히 났네. 네, 처음 들어왔을 땐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지금도 있어요. 완전 사투리인데. 조용. 조용. 원래 당신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구나. 근데 아니 진혁이가 사투리 쓰는 건 나는 사석에서도 못 들어봤어. 목포면은 제대로 가끔 나오는데. 흥분하면 한 번씩 나와. 어떤 부분에서 흥분을 해? 엄마랑 보통. 미호세에서도 거의 사투리 많이 쓰는데. 엄마랑 있을 때는 많이 쓰지. 나한테 사투리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거의 데뷔 초 때는 이제 감독님들이 사투리 쓰는 걸 엄청 싫어하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혼나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한 10년 동안 거의 연락 안 하고 엄마랑도 전화 통화도 잘 안 했고. 와, 불효자네. 그렇게 간다고? 거기까지 해야 돼? 사실 억양 자체가 그지? 억양 자체가.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호봉이도 지금 사실 서울말 쓰고 있는 거잖아. 억양이 근데 경상도잖아. 아니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사투리를 바꿔볼 생각이 없었던 거. 방송이니까 표준어를 사용해. 송강호 선배님하고 송강호 선배님하고 강호동만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 형도 방송용 사투리야. 어? 녹화 끝나잖아? 그러면 다들 오늘 고생했고요. 이따 회식 자리 잡아둘 테니까 글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카메라 딱 들어. 아이고 이게 먹고. 아이고 이게 먹고. 완전 프로야.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사투리인 줄 몰랐던 거 있잖아. 이게 사투리였어. 이게 그냥 표준어로 쓰는 거 아니야? 일단 어렸을 땐 우리는 친구들끼리 욕을 많이 하니까. 야 이 개야 뭐 밥 먹었냐? 그냥 그냥 욕을 했다. 그냥 욕이잖아. 아니 여기 욕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욕을 했게. 나 인지도 못했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적 있어. 다정함에 그렇고. 스무 살 때 서울을 처음 왔는데 막 친구들이 왔다. 헛벌락이 높다야. 이러면서 왔어. 동대문을 갔는데 동대문에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데 친구가 그게 거슬렸나 봐. 아니 그만하셔. 기분 안 좋은 게 그랬어. 그 사람이 아 형 이거 조금만 보고 가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 나 그만하라니까 진짜 시비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별로 그렇게 막 심하게 한 게 아닌데 왜 참... 여기서 놀란 거지 서울에서. 지금 시비 거는 거냐고. 말투가 그냥 말투가. 세게 들리니까. 말투가 워낙 세니까 그때 처음 느꼈어. 아 사투리를 고쳐야겠다. 안 그러면 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니까. 야 나도 처음 SM 오는데 SM을 못 찾아가지고 스무 살 때 이제 강원도 친구 두 명이랑 오는데 이제 쭉쭉쭉 걸어가다가 내가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 돌아서 다시 내려가 보자 했더니 말투를 안 했잖아. 근데 내 친구가 야 안 돼 서울에선 유턴하면 촌 사람처럼 보여. 근데 노래를 그냥 진짜로 그때 청담동 지나고 계속 올라왔어. 계속 합동사거리까지 계속 근데 야 안 돼 있잖아 유턴하면 안 돼. 사람들이 놀려. 진짜. 근데 우리는 사투리 쓰는지 모르거든. 모르지. 연습생 처음 딱 시작해서 야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유 희철이 사투리 고쳐야겠다 바로 그러더라고. 아, 전혀 몰라. 자 오늘 이제 전학 씨에서 마지막 효녀 효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보면 바로 확인은 되는데 은지는 확실히 효녀인 거는 내가 확실히 알지.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잘하니까. 뭔가 나 요즘 효심이 좀 떨어져가지고. 가끔 떨어져야지 부모님들도 긴장하고 살아. 매일 그리보면은 고마운지 몰라. 그래? 고마워. 근데 왜 효심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효자 이런 효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게 효도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게 효녀. 그 마음. 그렇지. 그게 효녀. 그게 생각한다는 게 효녀다. 효녀가 되고 싶어. 아버지한테 쓴 노래도 있잖아. 효녀지 뭐. 예전 노래. 그래서 하늘바라기. 정은이 누나가 찐 효녀라고? 정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이 우리가 진짜 일정이 빡세잖아. 근데 쉬는 날 항상 카페 모시고 가고 뭐 이런 일상들을 이제 우리 카톡방에 있으니까 맨날 모시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걸 단톡방에 올리는구나. 엄마가 신으라는 신발만 신는다고? 아 옷을 신고는데 그런 거 그게 이제 올해 닭띠가 뭔가 일이 잘 되려면 엄마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검은색하고 빨간색을 몸에다 착용하면 좋아. 많이 하고 다니면 좋지. 이거
지하철역 가다가 춤출 때 신는 신발로 빨간색을 사서 계속 신고 다니니까 진혁이가 맨날 놀려. 엄마가 신으라고 신었다고. 진혁이는 진혁이 정도면 거의 불효자 아니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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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너 정도 수준이면 거의 불효자. 엄마 승질나게 그렇게 하면 이 정도면 불효자 아니야? 아니 근데 좀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런 것도 있고. 너 때문에 어머니가 집도 팔았었어? 아, 20살, 19살 때 이제 수능을 보고 서울에 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있을 데가 없잖아요. 연고지가 없으니까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목포에 있던 집을 파셔가지고 여기 전셋집을 얻어주시고. 이야, 진짜 잘해야겠구나. 네가 그러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진혁아. 그 집 놔뒀으면 지금 엄청 올랐을 텐데, 목포에. 아, 거기 시골이라서 오르지도 않아. 마이너스. 어머님 미우새 보면서 속상한 장면이 있다면서. 아 그게 그 미우새 팀들이 나한테 유독 그 콧물 CG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맞아. 나한테만 많이 해. 그 띵띠리띵 그 바보 같은 노래 나오고. 엄마가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모질이는 아닌데 너무 모질이로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좀 어머니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저 니용 엄청 하시네. 너 그러고 너무 순분하고 사람 잘 믿고 착해도 좋은데 이제 엄마가 속 터지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술 취하면은 막 쏘고 그러는 거 막 술 취하면 막 많이 취하고 막. 좀 그 다음 날 보면 막 카드 그 문자가 오잖아. 그럼 이제 깜짝 놀랄 때가 많지. 이거 뭐지? 아니 술 안 취했어. 나도 그렇고 진혁이도 그렇고 술 마시면 엄청 쏘는 거 좋아하거든. 맞아. 다 계산하고 그러는데 이게 좋아하니까. 미래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남편상이래. 그렇지. 그래서 사실 결혼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 넌 못해. 너도 마찬가지야. 남 얘기하고 있어. 진혁아,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서. 아, 우리 드라마가 은지에서 나로 변하는 그런 늙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 만약 너희들한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버킷리스트 뭐 하고 싶어? 나는 몽골에. 몽골? 대초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말탕으로? 대초원에 비농구. 밤에 말 불사. 밤에 벼리 쏟아질 때 벼리 쏟아지는 그 초원 딱 에다가 그 시냇물에 발 딱 담그고 삼겹살 딱 구우고 싶다. 와. 소주 한 잔에다가 몽골까지 가서? 몽골에서 아니 밤하늘에 그 있잖아. 와 호동아 라면은? 라면 가져가야지. 라면 끼리야지. 끼리야지. 나는 호동이 별을 좋아. 지금 물어본 것처럼 딱 진짜 가까운 바닷가 경치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집을 좀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남은 역시. 인생을 거기 바닷가 앞에도 좀 살게. 근데 모래 위에 지으면 금방 무너질 거야. 모래. 누가 모래사장에다 집을 지어. 아, 혹시 몰라서. 아가씨도 한 얘기. 모래사장. 나 완전 상민. 현실적이라서 이런 거 잘 몰라. 지겨워. 그럼 정훈이는? 근데 정훈이는 허공 속에 있어. 나는 6개월씩 80일간의 세계 일주? 열기구 같은 거 타고서. 이야, 진짜 오래 걸리겠다.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여행이라 무서워하겠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거야.